네, 반갑습니다. 마주오록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량겁 이래로 범부는 망상심, 즉 아첨과 왜곡, 거짓과 삿됨, 아만심과 잘난 척하는 등이 합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여러 법이 모여 이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오직 법이 일어날 뿐이며 사라지더라도 오직 법이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말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무량겁 이래로 아주 오랜 세월 이래로 우리 범부 중생들, 이제 우리들은 망상심이 한 덩어리가 돼서 망상심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다 이 소리예요. 뭐그 망상심에 다양한 종류들이 있겠죠. 뭐 아첨하는 마음, 뭐 왜곡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식대로 왜곡하고 또 거짓된 것을 진실로 알고 또 삿된 것을 추구하고 또 나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가 잘났다라는 아만심이나 잘난 척하는 이런 마음들도 일으키는 등 자기의 그 허망한 생각들, 자기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하나로 합해서 이제 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교리로 말하면 이제 오취온이라고 해서 실제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섯 가지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나라고 하나하나씩 취해놨다는 거예요. 이 망상심들, 이 색도 사실은 하나의 망상이거든요. 내 생각이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걸 나다라고 이렇게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하니까 아마 다들 이제 좀 알아들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지만, 몸이라는 거는 뭐 계속 변화한다 그랬죠. 또뭐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도 이거는 실체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다고 느끼는 거는 실제 딱딱한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뭐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적인 성향 보다는 사실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 가능성의 가능태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제 입자란 알갱이는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이렇게 만지면 있는데, 이렇게 딱딱한 뭔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없다고 할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뭐 99.999%가 물질이라는 건 전부 다텅 비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마이너스 전자와 마이너스 전자 간에 무슨 그 반발력 때문에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냥 꼭 그런 양자 물리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몸을 놓고 보면 나라고 할수 없듯이, 그러나 이제 옛날에 허약했던 나, 허약했던 몸을 가진 나, 그때 몸이 어땠던 나, 이런 걸 이제 나라고 쌓아놨단 말이죠. 또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나, 이런 느낌, 이런 감정으로 힘들어했던 나, 그것을 내 안에 그게 전부 다 나인 줄 알고 나로 켜켜이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내 생각들, 내 망상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나라고 쌓아 올려놔서 나라는 허망한 어떤 상을 왔단 말이죠. 그 허망하게 쌓아 올린 나라하고 쌓아 올렸던 그 허망한 망상이 한 덩어리로 합해서 그야말로 한 덩어리로 딱 뭉쳐서 이게 나라는 걸 형성했단 말이야. 거짓된 나라는 망상을 형성했다. 실제 나라는 게 아닌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경전에서는 이제 유마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법이 모여 이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법이 일어나는 거고, 사라지더라도 법이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일어난다고 하지 말고, 사라지더라도 내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제 확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좀안 와닿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법하면 법이라는 이제 용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불교 경전을 보는데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확안 와닿는 이유는요.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거든요. 첫째는 그 우리가 제법 실상 혹은 뭐 제법 무아 이럴 때이 법인데 제법은 무하다 이 소리는 일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자아라는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법은 존재를 뜻합니다.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존재라는 말은 이 삼다만상 모든 것들 이런 요소 모든 것들 그걸 이제 법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법은 진리를 또 법이라고 해요. 법, 진리, 뭐 본성, 자성, 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이 진실, 진리를 또 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앞에 얘기한 법과 뒤에 얘기한 법은 전혀 다른 것 같거든요. 앞에 얘기한 법은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했는데 뒤에 얘기한 법은 진리를 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색 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공 즉시 색이라고 하듯이,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듯이, 즉, 우리 중생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로 보이는데, 색 즉시 공을 깨닫고 보면, 진실을 깨닫고 보면, 만물 산화되지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법도,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나다,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존재라는 의미로 볼 때도 이제 이 말을 해석하고 또 법이라는 진실이라는 의미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법이 모여 몸을 이루었단 말이죠. 이 몸을 이룬 것은 여러 요소들, 모든 존재들이 인연 따라 모여서 이 몸을 이룬 거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는 대지의 지수화풍이, 이 세상의 지수화풍이 나에게로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가는 이 끊임없는 순환작용을 일으킬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먹은 밥이 지금 내 몸이 돼 있고, 아침에 마신 물이 지금 내 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머지않아 끊어지는 것처럼 공기라는 것이 나에게로 와서 잠시 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 산화되지 만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지수화풍의 모든 요소들이 인연 따라 이렇게 모여서 여기 이렇게 잠시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을 나라고 이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실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모양만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나라고 이름진 것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 자전거가 있다, 뭐 자동차가 있다 했을 때, 뭐 그까지 갈 것이 이제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전부 다 분리해 놓으면 다 분리해서 분해시켜 놓으면 그건 시계라고 안 하거든요. 초침 따로, 뭐 나사 따로, 플라스틱 따로 다 분리해 놓으면 그거를 우리는 시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름을 다 지니고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모아놨을 때 그걸 우리 이름에서 시계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시계는 이게 따로 떨어졌을 땐 시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모일 때만 이 모양을 이름 붙여서 시계라고 가명, 가짜 이름으로 붙였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명과 상이라 그럽니다. 특정한 모양이 이렇게 모였던 걸 가지고 우리는 시계라고 이름 붙이자. 나무가 쪼가리쪼가리 나무가 그대로 있을 땐 그건 의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 나무를 우리가 앉을 수 있게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조합해서 못질도 하고 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걸 나무라고 이름 붙일 뿐이에요. 거긴 나무가 없죠. 의자라고 이름 붙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의자는 실제가 아니죠.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의자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지 거기에는 사실 의자가 없습니다. 나무들의 모임만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그런데 그 나무를 그 의자를 만들었던 그 나무 하나하나도 또
분석해 보면 그 나무도 저기 땅 위에서 일어나 생겨난 나무 거기서 왔죠? 그 나무는 또 어디서 왔나요? 땅에서 햇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고 그래서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대지의 지수화풍이 인연 따라 모여서 나무라는 걸 임시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것도 사실 실제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는 사실 햇빛, 흙, 물,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임시로 잠깐 동안 나무라는 걸 형성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각각의 이것을 만든 각각의 요소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 아니라 비실체적인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것을 잠시 요런 형식으로 모인 것을 의자라고 이름했을 뿐이고 책상이라고 이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거기는 명과 상, 어떤 특정한 모양의 특정한 이름을 부여했을 뿐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닌 것이었죠. 이것과 똑같이 우리라는 존재도 마찬가지. 이건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먹은 밥, 물, 어제 먹은 것들, 내가 숨을 쉬고 매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들, 또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생각들을 조합해서 내 생각이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진짜 내 생각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어오고 책에서 보고 부모님한테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TV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자기식대로 이렇게 섞여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언가 이게 뭔줄 알아 하면은 그게 그냥 튀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뇌가 있어서 그렇게 모여진 생각을 이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내 생각을 답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을 답변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주워 모았던 생각의 뭉텅이, 생각의 더미. 근데 그걸 자기 업 따라, 자기 경험 따라, 자기 식대로 이렇게 취해서 모은 거죠.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에 자기 생각이 있느냐를 묻잖아요. 그럼 넌내 생각 있지. 정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돼야 되고, 난 이렇게 돼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막 쌓여있던 것, 그 중에 드러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끄집어냈을 뿐이에요. 어떻게 내 생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이다라고 여기고 있을 뿐이죠. 감정도 다 마찬가지죠. 감정도 그때그때 인연 따라 그 감정이 인연을 모이게 하면 그 감정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운 감정이 든다고 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인연이 그렇게 모였으니까 외로운 감정이 그 인연 따라 잠깐 생겨났을 뿐인 거죠. 우울한 감정, 가난한 것 같은 감정, 이런 것도 다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일어날 뿐입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수온과 상온, 느낌과 생각이라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모여가지고 대상을 어떤 내 식대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의식 분별을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생각의 데이터 바탕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지 말지 의지적으로 내가 딱 결정을 하거든요. 매 순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내 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도적대의 두목 아들인 자기는 그냥 도적 두목이 되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더큰 가능성은 몰라요. 그거밖에 내가 배우고 익힌 게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 보면 요즘에는 직업을 한 10년, 20년 가지고 나서 또 제2, 제3, 제4의 직업을 막 계속 가진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한 10년, 15년 한 직장에서 일을 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죽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이제 못하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끝이고 나를 생각해요. 왜? 그게 나인 줄 아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밖에 못하는 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아닌 건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게 나라고 여기서 그래요.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경험, 수온과 상온, 느낌과 감정, 이 생각, 모든 업들이 어떻게 나에게
조합되어서 그 쌓인 것을 나라고 여기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지 저걸 선택할 것인지가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자기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거 선택했으니까 이건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선택할 내가 따로 없습니다. 인연따라 그 선택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업과 본은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있어요. 그 결과는 내가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거나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 그거죠. 업은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요. 근데 업을 짓는 자가 있거나 받는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착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착한 사람이잖아요. 즉 착한 행동이라는 업에 따라 착한 사람이라는 보호를 받아요.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고 약한 착한 사람이구나 하고 말해요. 그게 업보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어떤 과보를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떠받들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절대적인 착한 사람일까요? 작자, 수자가 있을까요? 그걸 짓는 자, 받는 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실체적인 착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착한 행위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업보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실체적인 착한 사람인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또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연예인들에게 막 열광하다가 그 연예인들이 뭐 하나 잘못한 게 있다. 10년 전에 뭐 학폭을 했다. 뭐 뭔지 나쁜 짓을 했다. 이러면 바로 냉담하게 돌아서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팬이고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에게 마음을 확 돌아서겠어요?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라는 실체적인 자아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에 따라서 착한 일을 했을 때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뿐이고 나쁜 짓을 했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임시로 그렇게 불릴 뿐이죠.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군종이라고 해서 종교인으로서 군에 있다 보니까 그 부대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을 것처럼 괴로운 장병들 만나서 상담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한 사단이면 한 3만여 명, 2만 명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죽을 것 같은 친구들만 만나서 상담을 하니, 그걸 20년을 그러고 살았으니, 정말, 이제, 쉽게 말해서, 경우의 수, 이제 사람의 경우의 수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괴로운 경우의 수, 최악의 경우의 수. 그래서 지금 죽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 죽고 싶은 사람들이 왜 죽고 싶은지에 대한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경우의 수. 그러다가 뭐 정신적으로 뭐 어려움이 처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예 군역이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주 최악의 어떤 범죄자 실제 범죄도 저질렀고 나쁜 짓도 했고 그러니까 자신은 아주 범죄자고 천하의 죽일 놈이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단한 명도 없고 심지어 부모조차 나를 무서워하고 나도 부모님 앞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하니까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싶어 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 성격도 좀안 좋겠죠? 그러니까 부대에서도 좀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말 그대로 최악이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죽고 싶다. 근데 막 엄청난 빚도 안고 있거나.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단한 명도 나를 이 괴로움에서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단한 명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 막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건 따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너무 과하게 해코지를 하면 그 부모는 자식 버립니다. 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버리는 사람도 있다란 말이죠.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또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당연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 제가 사실 제가 막 착해서 제가 막 지혜로워서 막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이라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조건이 저도 조건이 종교인이라는 조건으로 군에 있다 보니까 종교인이 그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처하니 저는 그 친구를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무도 그 친구를 믿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고 또 어느 순간부턴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군대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스님 그거는 군대라는 조건이라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선생님일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이 대들기도 하고 막 덤비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많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군대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계급을 달고 있으니까 뭐 대위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노니 저한테 덤볐다가는 쉽게 말해 그 당시는 영창에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왜냐면 괜히 간부한테 제가 선생님들한테 했던 것은 욕하고 막 한 대 칠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군대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함부로 군대는 일단 군대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내가 평소처럼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해서 제 말이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하여간 그 가능성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야 최악의 정말 죽고 싶은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싶은 최악의 경우라도 이게 심리치유 심리상담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진심으로 믿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결코 목숨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인생을 함부로 마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다가가지고 믿어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이렇게 그 믿음을 이 뭐라 그러죠? 그 믿음을 어기지 않더라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친구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법당에 쉽게 말해 그 뭐 우리 군종비랑 저랑 둘이 사니까 통장까지 맡기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여러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딱 나타났을 때 스님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컸다 하는 걸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은 그냥 가끔 메일이 이렇게 날라오는 친구도 있어요. 차마 지금 제가 아직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스님 앞에 나타날 만큼 제가 아직 당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못 찾아간다. 근데 제가 언젠가는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만 할 수 있다면 아, 안 되는 사람 없겠구나.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100%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변화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영원히 나쁜 놈? 우리는 실체적인 작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놈이라는 실체적인 존재는 없더란 말이에요.
그 행위를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 그러니까 물론 아직 변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어쩔 수는 없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나는 변하겠다라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믿어줬을 때그 사람의 변화를 더 앞당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알아서 그 과보 받을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실체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에. 물론 조심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저는 스님 말 듣고 나쁜 놈이지만 막다 내줬더니만 내가 사기 당했어요. 이래 저한테 와봐야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왜냐면 최악의 나쁜 짓을 하고 했어도 앙골리 마라처럼 나중에 회심해서 돌이킬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업에 대한 과본이 있지만, 실체적인 누구다라는 어떤 자아? 이런 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내가, 그러한 너가,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안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아,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하지. 믿을 만한 사람이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고,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 10년 전에 만난 그 나쁜 놈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야, 저 법상 스님 나쁜 짓할 사람은 아니지 않냐? 법상 스님 참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들, 그 진짜 실제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맹목적으로 믿기를 저는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 속에 옳고 그름, 생각 속에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음이 자기 생각 속에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납득할 만한 완벽한, 그건 완벽이라고도 할수 없죠. 왜? 이 사람에겐 선인데 저 사람에겐 악인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행동을 할 자신도 없을 뿐 아니라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처님의 특정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지혜가 되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를 원한을 삼게 되기도 했거든요. 부처님이 그 누구예요? 나중에 그 왕비가 됐던 여인을 너무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막 왕자들이 와가지고 공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도 맞고 부처님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부처님 같은 분한테 내가 이 우리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한테 데려가서 딸을 인사시켜요. 그 부처님이, 부처님도 좀 융통성이 없으시죠?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울지언정 그것은 똥오줌 이렇게 모아놓는 가죽 주머니밖에 되지 못한다. 그 가죽 주머니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아름다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여인이 원한을 삼아서 나중에 공주가 된 다음에, 그 왕비가 된 다음에 부처님을 막 헐뜯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 욕하게 하고 이런 과보를 부처님도 받으시거든요. 그 여인에게는 부처님이 나쁜 놈이에요. 천하에 막말하는 나쁜 놈이처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두 부모님은 그것의 참뜻을 알고 거기서 공부인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 이제 우리 절에나 스님들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맹목적으로 막 그냥 맹목적으로 막 무조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믿지도 않지만 그런 걸 이렇게 좋게 보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 없다. 맹목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건 하나의 집착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행동을 하나 딱 했을 때 바로 또 욕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담한 건 뭐예요? 좋아도 과도하게 좋을 것도 없고 싫어도 과도하게 싫을 것도 없고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야라고 내가 생각한 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과도하지 않은 게 좋고, 싫어도 과도하지 않은 게 좋아요. 담당한 게 좋은 거죠. 인연도 좋다고 막 좋아 죽겠는 인연, 싫다고 막 그냥 막 싫어서 몸서리 쳐지는 인연보다 그냥 좋아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흐뭇할 뿐.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연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전에 좋아도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도하게 싫어하지 마라.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괴로움이다. 너무 과도하는 게 싫어하는 게 있어도 그것도 괴로움이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에서 좋고 싫은 거거든요. 그게 자기 생각일 뿐, 자기 허망한 망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어떤 실제, 실체? 실체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몸이 실제 나면, 예를 들어 이 팔을 이렇게 뚝 잘려졌어요. 팔이 뚝 잘려가지고 팔이 뚝 떨어졌어요, 이쪽에. 그럼 그 팔이, 떨어진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통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 팔은 뚝 잘린 거 팔은 통증을 안 느끼죠. 여기 있는 이게 통증을 느끼겠지. 여기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지겠지. 저 떨어진 팔은 통증을 안 느껴요. 그죠? 떨어진 팔은. 팔은 내가 아니라서 그래요. 팔은 내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몸은, 몸뚱이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장기기관 이식해줄 때, 이식해서 딴 몸에다 갖다 넣으면 그내 몸이에요? 그 사람 몸이지? 내 몸의 일부가 막 거기 간 느낌이 나나요? 안 나거든요. 이게 다 마찬가지, 몸 전체가.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몸을 끌고 다니는 몸은 송장에 불과하다.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 근데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무엇이냐? 그게 진짜 나지. 몸은 진짜 내가 아니다.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 어떤 행위, 업, 이거 내가 아닙니다. 악업이 많다고 해서 나는 업장이 두터운 사람, 그거 아니다. 그런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인연이 모이고 흩어질 뿐이지. 이 몸도 모이고 흩어질 뿐인 거예요, 그냥.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그 중에 어떤 걸딱 잡고서 이걸 나다. 이 의지가 나다?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 나의 자유의지 같은 게 없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때에, 쉽게 말해 우리가 자유의지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해 착한 행동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착한 행동할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면 이게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본 거는 여기 습관이 되어서 나에게 남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같은 에너지, 같은 파동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한번 해본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게 습이거든요. 습, 업습. 행위가 업이 되고 그 업이 모이면 습관으로 굳어져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착한 습관이 굳어져서 뭘 해도 착한 방향으로 합니다. 착한 짓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의도를 일으킬 때 착한 쪽으로 의도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착한 내가 있다. 나는 착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업습이 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럼 바뀔 수 있어요. 계속 착한 짓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여러분 계속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욕심 없이 막 살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없고 자식들 먹일 밥도 없고 막 이러면 돈 하나도, 돈에 대해서는 막 집착도 없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막 갑자기 돈돈돈 하면 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럼 사람들은 변했다 그러죠. 저 사람 옛날에는 저렇게 집착과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인연이 달라지면 행위도 달라져요. 인연이 다르게 바뀌면. 건강 관심도 없던 사람, 젊고 건강하니까 건강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돼서 온갖 좋다는 거다 찾아먹고
심지어 또 병에 나면 어쩌지 싶은 그 두려운 마음이 여기 안에 막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힌 채 그냥 그 언제 병날지 몰라라는 그 두려움, 불안감. 거기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병날지 모르는 이게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인데. 이처럼 나의 개성, 나의 성격, 나의 자유의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이게 쌓이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쌓여놓으니까, 오추연으로 이 다섯 가지가 나한테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쌓여있는 걸 가지고 이게 나야. 이렇게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나이만큼을 맨날 거울 보면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50년 넘게, 60년 넘게 이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다라고 생각해 놓으니까 얘는 이게 난가 보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생긴 외모를 가진 존재가 나야라고 그냥 얘가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얘가 믿어버려 놓고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보면 갑자기 머리가 하얗고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옛날에 그 젊고 생생하던 그 이쁘던 그 나와는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충격받아요. 이게 난줄 아니까. 옛날에 나도 잘 나갔는데. 그게 난줄 아니까. 그는 실체적인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내 성격 착해요. 이거 그냥 내 성격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행위를 한 것뿐이지 착한 사람이라고 계속 착한 일을 할까요? 나쁜 행동할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보기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나쁜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처님을 막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듯이.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치원으로 쌓아놓은 걸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선 중생심의 그 존재를 놓고 봐도 여러 인연들이 모여서 여러 법들이 모여가지고 이 몸을 이룬 거예요. 이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더라도 사실은 법이 일어난 거지 또 사라지자 법이 사라진 거지 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나라할 게 따로 없어요. 수없이 많은 인연법, 인연 따라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이걸 형성했다가 인연 따라 많은 법들이 흩어지는 것뿐이에요. 법이 모였다 법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요소들이 모였다가 나를 형성했다가 이게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법을 진리라고 놓고 본다면 이제 일치의심조의 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법이 모여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모여서 이렇게 몸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법에서 드러난 거예요. 즉,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죽비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마음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우울, 질투, 뭐, 서러움, 괴로움, 답답함, 이 모든 감정들,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 그건 전부 다 하나의 파도일 뿐이에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일 뿐이다. 파도가, 어떤 파도가 쳐도 바다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 여러 법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더라도 그건 파도일 뿐이에요. 바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일어나더라도 그건 법이 일어난 거고 사라지더라도 법이 사라진 거다. 오로지 하나의 바다. 하나의 바다, 하나의 진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몸, 마음, 여러분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전부 다 법이 드러난 거예요. 진리의 현현일 뿐이다. 법신 부처님의 드러남일 뿐이에요. 그걸 나툰다는 표현을 써요. 나타난다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나툰다 하는 건 진리가 나로 나투었다. 나타냈다. 나로 몸을 드러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법, 마음 하나가 나투었을 뿐이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나툰 것일 뿐이다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란 존재 자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가난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현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라고 느끼는 존재인 것 같이 보이는 이것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남이라고 느끼는 존재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근데 그건 진짜 진실은 정말 냉철하게 여태까지 머릿속으로 이거 오치원으로 쌓아놓은 거를 나라고 여기고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여기는 그 망상 분별 생각을 내려놓고 난생 처음 갓난 애기가 천진난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 없이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뭐만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내가 아니고 지금 오원이 내가 아니라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내가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나는 뭐죠? 몸도 마음도 느낌도 전부 다 내가 아닌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을 듣고 있어요. 뭐가 듣는 거죠? 뭐가 보고 있는 거죠? 뭐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 대용 큰 어떤 법의 기관이 거대한 어떤 큰 법의 기관이라는 어떤 엔진 온 우주라는 어떤 대기 거대한 엔진 하나가 대용 크게 온 우주 법계 전체를 그냥 한통 속으로 돌리고 있다 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법 하나가 이 모든 일을 지금 일어나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법 하나가 지금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뭔가가 아니다. 법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한 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세상도 아닌데 아상과 법상이 놓여지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있네요. 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듣기 좋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듣기 싫다 할 수도 있겠죠? 제 말을 듣고 나서 해석하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겠죠. 그러면 보세요. 진리는 불이법 하나거든요. 하나 다르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여진 건 진리가 아니죠. 분별이죠, 그건. 나뉘니까 다르게 받아들여진 건 분별된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 말을 듣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는 분별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이해의 유무는 그는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진실 하나는 그냥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목소리가 내 귀에 잘 들리고 안 들리고를 잘 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귀가 좀안 좋으신 분들은 안 들리시겠죠? 그런데 안 들린다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잘 들리든 잘 들린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들린다라는 그첫 번째 자리의 진실. 거기에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냥 들음 그 자체 하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진실은 뭐겠어요? 생각 분별을 다 내려놓고 매 순간에 진짜 진실이 뭐냐? 그냥 진짜 내가 아주 갓난아기 같은 순수한 투명한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해서 보면 그냥 들음만 있어요. 그냥 본만 있어요.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건 없어요. 거긴 나라는 안근이 바깥 경계라는 색경을 본다.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야심경에서도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분별 따라가면 눈이 바깥에 있는 경계를 보고 보는 의식이 생겼다. 이렇게 18계를 나누고 쪼갠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런 분별 탁 내려놓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그냥 볼 뿐이에요. 들을 뿐,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 생각을 정교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착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다 분별되지만 생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벌써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비추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이첫 번째 자리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 내가 좋은 생각하는지, 나쁜 생각하는지, 저 사람이 좋은 생각하는 사람인지, 나쁜 생각하는 사람인지, 분별의 세계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며 지금까지 살았는데, 회광반주해서 돌이켜서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생각 일어날 때 일어난다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거울이 비치듯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앞 생각과 뒷 생각, 중간의 생각이 생각 서로 상대할 분별이 없고, 생각 생각이 정면하면 이를 일러 해인산매라고 부른다. 우리는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그 생각을 따라가서 분별해요. 어제 일어났던 생각은 나쁜 생각, 오늘 일어난 생각은 착한 생각. 어제보다 내가 좀 착해졌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생각을 서로 상대해가지고 계속 분별하며 산단 말이에요. 네가 더 착하냐, 내가 더 착하냐. 네가 더 바른 생각을 했느냐, 내가 더 바른 생각을 했느냐. 생각 가지고 생각의 내용물 쫓아가니까 계속 분별되잖아요. 근데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생각의 당천은 생각이 올라오는 그 자리는, 그러니까 파도가 좋은 파도냐, 나쁜 파도냐, 아름다운 파도냐, 잔잔한 파도냐,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이듯이, 모든 생각은 생각에 상대할 분별이 없으면 생각이 바로 정멸하단 말이에요. 그게 정멸이에요. 생각이 일어났는데 정멸인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생각은 그대로 일어났지만 그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실체화시키지 않고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쥐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그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질 뿐 필요할 때 생각을 써먹긴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어떻게 가는지 생각을 안 쓰면 어떻게 내가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분별해서 집을 찾아가고 밥을 먹고 이런 거는 분별, 세상 사리에는 분별을 다 써야죠.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분별을 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정멸하면 이것을 일러 해인산매라고 한다. 해인산매는 뭐냐면 바닷물 위에 막 파도가 막칠 때는, 파도가 막 거셀 때는 바다 위로, 호수나 바다가 있을 때 바다 위로 바다가 잔잔할 때는 바다 위에 드러난 달이, 깨끗하게 달이 보이죠? 또 산이 이래 있으면 산이 바다에 이렇게 비춰서 산이 또 깨끗하게 보여요. 파도가 잔잔하면, 파도가 탁 고요해지면, 이 파도가 생각이에요, 생각 망상. 파도가 탁 고요해지면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세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바다 위로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바다 위에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 손 흔드는 게 그대로 비춰지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그대로 투명하게 비춰지는데, 파도가 막 치면 그게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처럼 생각이, 번뇌망상이 고요하면, 일어날지라도 고요할 수 있는 거죠. 일어나더라도 이게 고요하면,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해인산매예요. 즉, 해인산매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이 일어났을 때그 생각을 쫓아가서 좋아, 나빠, 옳고 그르구나,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러면서 좋은 건 취하려 하고 싫은 건 거부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 쫓아가면 이건 해인산매가 아니죠. 대상을 쫓아간 거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건 뭐예요? 이 해인산매처럼 바다가 모든 걸 그냥 비추듯이, 이걸 다르게 말하면 거울이, 그래서 이 마음 자리를 옛날부터 고경, 옛 거울이랬어요. 옛날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항상 있어 왔던 이 우리 마음이 바로 고경, 옛 거울이다, 거울. 이게 진정한 본래 마음이다. 거울로 이렇게 세상을 비추면 세상 모든 게 그대로 비출 뿐이죠. 뭐, 똥을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인상 찡그리지 않죠. 아름다운 걸 비춘다고 해서 거울이 막 신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지, 비추는 내용물엔 관심이 없어요. 내용물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비추기만 한다.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말하는 거,
그게 거울을 얘기하는 거울의 본바탕, 우리의 본마음. 첫 번째 자리에 분별하기 이전에 텅빈 마음 자리. 거기서는 뭐밖에 안 해요? 비추는 것밖에 안 해요. 이 소리가 나면 이 소리를 그대로 비추잖아요, 지금. 소리가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그대로 들리잖아요. 보이면 보이는 걸 그대로 비춥니다.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보고 나서 좋아, 나빠 하고 분별하는 건 이제 안 쉬게 하는 거고. 귀로 듣고 나서 이건 이 소리야, 저 소리야, 이 소리는 좋아, 저 소리는 나빠 하는 건이 쉬게 하는 거고.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하는 분별을 안 쉬기라고 그러고, 귀로 듣자마자 하는 분별을 이식이라고 부르고, 귀 있자 써서 코로 냄새 맡자마자 분별하는 걸 비식, 맛보자마자 분별하는 걸 설식, 감촉 느끼자마자 분별하는 걸 신식, 몸으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으로 분별하는 걸 의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안입이설신 의로 분별하는 거, 육식, 여섯 가지 식별작용으로만 세상을 파악하며 살아왔는데, 그 분별 안 하면 몰라요. 분별 안 해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아는 게 먼저 있어요. 갓난아기 옆에서 이거를 이렇게 쳐도 걔는 이게 죽빛 소리라고 분별을 못 해요. 이 죽빛 소리라고 분별은 못 하는데 그냥 이거는 걔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도 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도 본단 말이에요.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갖다 들이대도 갓난아기는 본단 말이에요. 까르르 웃으면서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난감인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식의 증장이 일어나니까, 식 의식은 증장이 일어나거든요. 즉 분별심은 자꾸 커가잖아요. 지식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 증장하면서 우리는 분별을 더 정교하게 잘해요. 그리고 분별을 정교하게 잘하는 능력을 세상에서는 능력 있다라고 보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는 공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건 그거대로 가지고 그걸로 내 직장 다니면서 써먹고 그건 다 해도 좋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 자리에서는 그것이 실제가 아닌 줄 알아야 한다. 그 허망한 거를 갖다 쓰면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내 마음을 거울처럼, 해인산매처럼. 해인산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조작해서 만드는 게 해인산매인가요? 해인산매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비추는 걸 노력해서 얻어야 됩니까? 그냥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갖춰진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진정한 산매는 유의조작으로 막 좌선을 통해, 선정을 통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다. 그럼 매 순간 산매인가 진짜 산매인 거예요. 산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산매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그래서 이렇게 해인산매로서 살면 된다. 거울처럼.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남편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옛날에는 막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비출 뿐이에요. 그러구나. 있는 그대로. 아, 들어왔구나. 얼굴이 약간 뻘겋구나. 말을 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떨어져 자는구나. 씻지도 않고, 먼지 잔뜩 묻혀가지고,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구나, 겠지, 감사만 하면 행복해진다. 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들어왔구나. 늦게 들어왔어. 이건 판단이에요. 판단. 판단이니까 늦게 들어왔어. 이거는 판단 붙이지 말고 그냥 이렇구나. 왔구나. 누웠구나. 자는구나. 그런데도 막 불같이 화가 나면 그 뒤에 겟찌를 붙여보라는 거예요. 에휴, 그럴 수도 있겠지.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회사에서 막 상처받은 뭔가가 있어서 저렇겠지. 오히려 내가 더 안아줘야 되겠지. 저 사람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지. 나한테 말 못하는 그게 있겠지. 막 더럽게 들어오면은 집이 또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중독 아닌데, 깨끗하면은, 너무 깨끗하면 큰일 나요. 집이 좀 적당히 지저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균연구하는 학자들이
세균을 직접 눈으로 보다 보니까 더러운 걸 직접 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이게 두려워서 막 세균을 연구한 학자들이 막 그냥 매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씻는답니다. 노이로제. 계속 씻다가 이게 오히려 병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씻는 게 좋은 것이냐? 막 적당히 더러운 게 좋아요, 사실은. 저 인도, 뭐, 히말라야를 가보면 애기들이 코에 이렇게 콧물을 달고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한 10대 후반, 20대쯤 된다큰 애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그냥 며칠 묻은 것 같은 콧물을 이렇게 달고 살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이렇게 그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욕을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하고, 세수도 잘안 하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조금만 뭐 묻어도 막 씻는 게 이게 진짜 깨끗한 것이냐. 물론, 이 도시에서 사는 삶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겠죠. 도시에는 자연 그대로의 먼지가 아니라 그냥 인위적인 게 많으니까 또 인위적인 뭐 바이러스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씻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지금 이게 또 맞을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에서 사는 사람은 뭐 굳이 뭐안 해도 뭐 저도 히말라야 올라갈 때그 물이 없어서 못 씻으니까 한 2주를 맨날 땀은 흘리는데 맨날 걷는데 2주를 못 씻어 봤더니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살만하구나. 이게 나쁜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 옮겨질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나는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깨어나도 알수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남편과 부부가 둘이 같이 30년, 50년을 살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뭐, 화성에서 온 남편, 여자, 무슨 금성에서 온 남잔가? 그게 맞아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이 사람이 사는 우주와 이 사람이 사는 우주는 전혀 다른 우주예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건 이제 그냥 분별의 명상법이죠. 그냥, 이게 뭐 근원적인 치유법은 아니고. 그러고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휴, 밖에 나가 길거리에 쓰러져 자다가 차에 휙 갈리지도 않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 줬으니까 얼마 감사한 일이냐. 술이 떡이 돼서 뭐 그냥 어디 딴짓 안 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냥 매 순간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전에 있었어요. 그런 뭐 것들이 뭐 그것도 뭐 좋은 방편이 될수 있겠죠. 근데 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구나겠지 감사 이거 하다가 속 뒤집어져요. 나중에는 네, 처음엔 좀 되다가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왜냐하면 유의 조작의 인위적인 명상법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잠깐 효과가 있다가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약발이 떨어져요. 그럼 또더 강력한 다른 명상법을 찾아 나서요, 또. 그러니까 근원적이지 못하다. 내가 누군지, 내가 본성이 무엇인지를 이 해인산매의 내 본마음을, 본마음이 저절로 드러났을 때, 완전히 본마음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모든 문제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나도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문제시하지 않을 뿐이지. 아, 이게 문제 있는 그대로 사실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자각할 뿐이지. 그래서 그거 이제 더 이상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죠. 노란하지 않는 거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꽃이 봄에는 피었다가, 여름에는 꽃을 피었다가, 가을엔 낙엽이 지고, 겨울에 떨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나의 생로병사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내 일상사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들숨날숨 아침 저녁 낮과 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전에는 낮은 좋은데 밤은 싫어. 봄 여름은 좋은데 가을 겨울은 싫어. 이렇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온갖 파동이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러할 뿐이지 이게 어느 건 좋고 어느 게 싫은 게 되지 않게 된다. 그냥 비추게 된다. 그냥 볼 뿐, 들을 뿐. 그게 이제 해인삼매다. 이것이 이 해인삼매, 이 법이 일체법을 다 포섭하는 것이 마치 수많은 시내와 강이 함께 큰 바다로 돌아가면 모두 바닷물이라 이름하는 것과도 같다. 하나를 맛보면 모든 국맛을 다 아는 것이고 큰 바다에 모든 물줄기가 섞여 있는 것이니 마치 큰 바다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물줄기를 다 활용하는 것과도 같다. 이법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일체법을 다 포섭하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즉, 일체법, 모든 파도는 전부 다 하나의 바다, 바다가 다 포섭하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바다는 파도가 치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바다, 이것도 바다니까. 거대한 환상적인 파도가 치든, 잔잔한 파도가 치든, 그건 뭐 좋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바다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일이니까. 근데 파도, 개별 파도 입장에서는 막 울고 웃고, 막 지옥 갔다 극락 갔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지옥 갔다 극락 갔다 하는 일이 다이한 법의 일이다. 다이 하나의 진실의 일이다. 이 바다의 일이죠. 이한 법이 그 모든 것을 포섭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법 하나가 포섭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울고 웃는 모든 사연 사건들, 남들의 인생,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의 모든 사건 사고들 일들, 그게 전부 다 그냥 파도예요, 파도. 나 하나가 이 전체를 전체 본바탕에 진정한 나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 바다가, 구름이, 저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도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내 마음 하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에 위에서 드러난 거예요. 마음 하나 위에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다. 이것도 이 마음 위에서 왔다 갈 뿐이고, 저 사람도 이 마음에서 왔다 갈 뿐이고, 태양도, 구름도, 별도, 전부 다 마음 위에서 왔다 갈 뿐이에요. 인연따라.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일 뿐이에요. 별도 구름도. 그 마음을 진짜 자기라고 할수 있죠. 진짜 자기로 돌아오는 게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계속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법을 찾아 나섰지만, 깨달음을 향해 바깥으로 찾아 나섰지만, 그렇게 해서는 법을 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해지지만, 범부는 미혹 속에서 깨닫는다.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헤아리고 허망하게 생각하여 수행이라는 원인을 닦아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증득하려고만 한다. 공허한 선정에 머물러 8만겁, 2만겁 긴긴 세월을 보내기에 비록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모든 보살은 이런 성문의 깨달음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니 성문이 이처럼 공해에 빠지고 고요함에만 머물러 정작 불성을 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홀연히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말끝에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본성을 단박에 깨닫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범부에게는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제 성문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뭐냐면 그 유의조작으로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해 하고 수행이라는 방법,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 라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수행자들, 이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조금 수행하고 조금 성취가 있고 조금 성취가 있고 조금 성취가 있고 이렇게 지위가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부처 지위와 중생 지위가 따로 있고 깨달음의 단계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또 인과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야만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은 인과법이라고 배웠잖아요. 중생세계 법칙이지. 참된 이 법은 비인비과예요.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음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로 드러나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은 이미 구족해 있는 거예요. 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기서 이미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법은 이미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조작으로, 수행을 통해서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건 진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법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문이라고 여기서 불리는 것은, 성문 수행자, 어리석은 소승의 수행자, 수행을 통해 그 결과로 깨닫는다고 착각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을 행하는 수행자, 이걸 성문이라고 이렇게 좀 낮춰서 얘기한 거죠. 그 성문은 수행법을 통해서 나에게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막 키를 쓰고 노력을 해요. 모든 우리 불교 수행자들이 이러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다란히 하고, 좌선하고, 윗바산을 하고, 가나산하고, 온갖 수행법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 언젠가 깨닫겠지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성문의 수행자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런 사람은 깨달은 듯 하다가도 도리어 미혹해지지만 이랬어요. 성문의 수행자는 열심히 수행하니까 인과법에 따라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수행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에 따른 결과, 예를 들면 삼매를 증득한다든지 뭔가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심지어 예를 들어 타종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방언 기도 같은 뭐 체험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즉 모든 명상 단체, 수행 단체는 그 명상 단체에서 요구하는 수행의 결과들이 있고, 그것대로 수행을 하면 그거의 결과를 착착 얻어요. 그럼 그걸 얻고 나면 1단계 통과, 2단계는 50만 원, 50만 원 내면 얼마 하면 2단계 통과, 그거 체험했으면 2단계 통과, 3단계 뭐좀 이제 조금 고가 한 70만 원, 어떤 분은 6일 동안에 뭐 2천만 원에 깨닫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봤는데, 그 다음에 또 3매일에 뭐 얼마에 깨닫게 해준다 이런 단체가 나오더니, 어느 단체는 비밀리 1대1로 6시간 만에 깨닫게 해주겠다. 이걸 불교신문에 광고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죠.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인과법으로 이 성문 수행자들처럼 원인을 막 갈고 닦으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한테 어떤 한 가지를 막 자기 암시를 막 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막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그것을 계속 시키면, 동일하게 계속 마음에서 반복을 하면 그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환상으로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인과법은 원인을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그 결과도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불자들은 꿈을 꾸든지 명상 속에서 삼매를 증득할 때 불자들은 보살님을 만나거나 염라대왕을 만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뭐 천주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님을 만날 테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겠죠, 예를 들면. 왜? 내가 그런 모양을 마음속에 그렸으니까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현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법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는 그 수행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근데 성문 수행자는, 즉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단계가 있다고 여기는 수행자들은, 불이법을 모르는 수행자는, 불이법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법을 모르는 수행자는 갈고 닦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고 닦은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체험하지 못한, 나만이 체험한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체험을 주게 되죠. 그 체험은 여태까지 현실 의식에서는 보지 못하던 체험이니까. 놀라운 체험. 그래서 체험이 막 너무 화려하고 막 놀라울수록 그 체험에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여기서 원하는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깨달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해진다. 본인이 깨달은 듯 착각하지만, 그거는 원인을 제공해서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진짜 깨달음이 아닌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그 체험을, 아니면 그보다 더 뛰어난 체험을 자꾸 추구하면서 갈고 닦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문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30년, 40년, 50년 갈고 닦다 인생 끝나요. 좀 애석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런 수행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갈고 닦다 인생 끝난.
진짜 깨달음은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차라리 범부는 차라리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는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으면 반드시 될수 있어. 이 견해가 없으니까. 내가 이 수행법대로 하면 저렇게 깨달을 수 있어라는 그 견해가 없으니까. 뭔가 이 수행법을 통해 뭔가 획득된 어떤 체험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범부는 그냥 모르겠다. 난 모릅니다. 하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법문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범부들에겐 오히려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 범부는 미혹 속에서 깨닫는다. 미혹하지만 모른다 하는, 나는 정말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지금 내가 완성한 것이냐? 도대체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대로 부처냐? 모르겠다. 어디 갈고 닦지 말라고? 수행하지 말라고? 그럼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모를 뿐인데 뭔가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근데 하지 말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모름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깝깝함 속에서 모름 속에 있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 성문은 모름 속에서 깨닫는다. 성문은 성스러운 마음에는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걸 모른다. 성문 수행자들은 이 공부는 지위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란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100% 부처란 말이에요. 지위가 없어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이 본성품 자리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제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난 이대로 완전하니까 그냥 살면 되겠네 하고 그냥 아무 공부도 안 하면 그건 평생 중생일 뿐이다. 지위가 따로 없고 인과가 없다. 이 공부는 인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결과는 이미 지금 그 결과, 그 법, 그 진실, 그 진리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법은 100% 드러나 있다. 계급이 없다. 공부에는 계급이 따로 없습니다. 본성에서 본다면, 본질에서 보면 계급이 없어요. 도노, 돈수, 끝. 몰록 도노 하면은 돈수, 몰록 다깬 것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도노, 돈수예요. 근데 중생의 분별, 망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노, 점수라는 노력 아닌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노, 점수라고 할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노, 돈수라고 할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그르냐 뭐 진울 스님은 옳으냐, 그러냐, 성철 스님이 옳으냐, 그러냐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를 주장하고 진울 스님은 도노, 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도노, 진울 스님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불교계에서 지금 그게 되게 선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 될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법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과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을 얘기한 것이고 또 성철 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도 언뜻 깨닫고서 우리 헤어처라고 할 만한 그냥 일별이라고 할 만한 언뜻 깨닫고서 크게 공부 다된것 마냥 도인인 마냥 도인 흉내 내면서 공부를 게을리하는 수행자들을 아마 경책하는 의미에서 네가 도노 돈수 완전히 됐느냐 뭐 몽중이려 숙면이라고 완전히 됐느냐 그것도 안 됐다 아직 멀었다 하고 이렇게 경책하는 측면에서 도노 돈수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도노 점수를 얘기하시는 진우 스님 같은 경우는 현상으로 봤을 때 도노 했더라도 여전히 생각이 들끓고 왔다 갔다 하고 분별이 왔다 갔다 하고 분별의 업습에 끌려다니는 일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그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계속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노 점수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어느 게 옳고 그른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 성문들은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마음으로 헤아리고 허망하게 생각하며 수행이라는 원인을 닦아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증득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문 수행자들은 뭐가 문제냐? 수행이라는 원인을 닦아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증득하려고만 한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선정에 머물러.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선정이 닦여지거든요. 그 선정은 어떤 선정이 있느냐? 세계 1선, 2선, 3선, 4선.
무색계 1선, 2선, 3선, 4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욕계 중생인데, 색계의 하늘, 천상세계, 신들의 어떤 정신세계. 그 단계를 증득하게 되고, 또, 색계, 무색계까지. 완전 색까지 여윈, 무색계의 천상세계 신들의, 쉽게 말해, 하나님들의 그 정신세계까지 1, 2, 3, 4선을 닿게 된단 말이죠. 그게 4선 8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차재정, 이렇게 8선, 8점을 넘어가는 구차재정, 9가지 선정이 있고, 8가지 선정이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 선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 이스님은 몇 선정까지 증득한 사람이다. 이분은 몇 선정까지 증득한 사람이다. 훌륭하신 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선정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그거? 그 기억이 있는 거 가지고, 이게 이제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선정도 아름다운 거란 말이지. 선동도 공부에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공부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허물이 된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걸 그냥 흘려보냈을 때는, 거기 집착하지 않을 때는, 그건 그냥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깨달음의 자리까지 가다 보면 주변 경치가 참 좋다. 좋은 경치를 만난다. 그건 그냥 덤이다, 덤. 사선 팔정에 선정 삼매가 드러난다면 그건 덤이지.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갈고 닦아가지고 얻는, 1선 얻고, 2선 얻고, 3선 얻고, 4선 얻고, 이런 식으로 얻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당시는 이제 선정주의, 수정주의라는 게 워낙 보편적이었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진 않았어요.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하기 전에 초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출가하자마자 선정주의를 찾아가서 선정을 닦았다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 보편적으로 행하던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 깨닫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선정 없이 깨닫는 방법도 있다. 실제 부처님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한 제자들 중에 보면 선정이 있는 제자가 있고 선정이 없이 깨닫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부처님 제자들 중에는 신통력, 우리가 보통 그냥 알고 있는 신통력이라고 할 만한 이 신통이 있었던 제자도 있고 없었던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어떤 축종이란 말이죠. 격가지다. 선정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럼 뭐 선정이 있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도라고 착각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공허한 선정에 머물러. 이건 공허한 선정이다. 그걸 진짜라고 여겼을 때는, 그걸 실체라고 여겼을 때는 공허한 선정에 머물러 8만 겁, 2만 겁을 긴긴 세월을 보내기에 비록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8만 겁을 비상비비상처 정에 들어있는들, 2만 겁을 이 선정에 들어가지고 오래 있는들, 그 오랜 세월 동안 긴긴 세월 선정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비록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깨닫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을 공부하더라도 이 불지견, 바른 안목을 갖추고 수행을 하는 거는,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하다가 선정에 들더라도, 바른 안목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흘려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법문을 듣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쓸데없이 수십 년 낭비할 수 있거든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 그래서 모든 보살은 이런 성문의 깨달음을 마치, 이 성문의 깨달음은 마치 지옥의 고통같이 여긴다. 지옥의 고통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야, 뭐 이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성문 수행자가 자기가 해오던 그 수행의 결과 공덕이 있으니까 그거에 내가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려면 충격요법을 써야 되잖아요. 너 그거 지옥의 결과밖에 안 된다. 진정한 법이 아니다. 지옥 가려면 계속 그렇게 해라. 이렇게까지 강력한 방편의 처방을 내리는 거죠. 이제 거기 과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조 스님이 한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깨달음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니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져 버린 거예요. 그 삼매에 빠지고 고요함에만 머물러 이 삼매에만 머물러 정작 불성을 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휘 늘 드러나 있는 늘 보고 있는 이 정말 너무 단순한 이 불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대단하지 않거든요. 뭔가 색다르지 않거든요. 깨닫고 보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건데 고작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선정삼매에서 느끼는 것은 남들에게 없는 거거든. 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뭔가 색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긴 혹하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이 법은 관심이 없다. 그러니 상근기 중생이라면 호련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진짜 상근기 중생이라면 호련이 선지식의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말끝에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본성을 단박에 깨닫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이르기를 본부에게는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왜? 본부는 법문을 듣다가 그냥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듣다가 문득 소 뒷걸음질 치듯이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왜 모른다 그랬어요? 알고 가는 거는 제대로 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르고 가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문 듣다가 문득 나도 모르게 문득 마치 어릴 때그 뭐예요 저 이게 사팔뜨기 눈 하면 이렇게 보이는 글씨가 갑자기 보이는 건 뭐라 그러죠? 예? 막 매직아이. 매직아이 볼때 보면 우리 반에서 다 보는데 지 혼자만 끝까지 못본 애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막 소리를 팍 치면 나도 왔다 이러면 막 신나해요. 근데 그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이 숫자 보기가 쉬워지는데 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다가 막 사팔뜨기 눈을 해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보이는 거지. 그처럼 모르다가 그냥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문득 돌이키는 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모를 뿐 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데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고 추구하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이 수행을 통해 저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수행을 열심히 열고 닦아서 저쪽으로 가는가 계속 바깥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을 향해 자꾸 쫓아나가는 거니까 쫓아나가는 거에 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돌이킬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갈 줄은 알아도 즉 파라미타 저 깨달음에 언뜻 도착하려고 깨달음을 향해 가기는 해도 회광반조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바라밀다 파라미타가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전은 전부 다 방편이거든요.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한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귀의 돌아와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본래 자리라 본래 있던 자리로 돌이키는 공부지 바깥으로 쫓아서 향해 나가는 공부가 아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